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 마음이 따뜻한 남자 김대석 셰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달 가까이 영상도 못 올리고 이제서야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매장도 너무 바쁘고 명절 전, 명절 후에도 너무 바빠졌어요, 요즘요. 그래도 잊지 않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음 하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 요리하면은 꼭 그 뒤에는 보람된 일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화학조미료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화학조미료에서 꼭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 천연조미료를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옛날부터 웰빙 시대 하지만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화학조미료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천연조미료를 사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요. 오늘 천연조미료를 정성을 다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연조미료에 들어갈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종이컵 가득 한 컵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쌀 3컵 사용합니다. 종이컵 가득 3컵입니다. 종이컵. 그리고 찹쌀 종이컵 반컵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린 건 표고버섯 5개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5알을 망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은 것을 고무망치로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끄럽지만 양해 바랍니다. 먼저 쌀 3컵을 붓겠습니다. 1컵, 2컵, 3컵, 그 다음에 찹쌀 반컵입니다. 가스불을 켜겠습니다. 가스불은 중불로 해야 됩니다. 너무 센 불로 하면은 다 타거든요. 쌀은 한 3분 정도 볶아주면 약간 노릇노릇 되거든요. 3분 볶고 그 다음에 노릇노릇해지면 거기에 이제 소금을 천일염을 볶으면 됩니다. 잘 볶아주고 있습니다. 예, 쌀이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습니다. 예,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죠. 이 정도 한 3분 30초 정도 볶았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천일염을 넣어서 다시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일염 종이컵 한 컵 넣겠습니다. 가스불을 약간 키우고요. 자, 아까 표고버섯 빵 거 넣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쌀을 볶는 시간이 3분 30초. 그 다음에 소금 볶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볶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합이 6분 30초 정도 볶으면 됩니다. 자,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주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네요. 총 시간이 6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믹서기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볶아졌네요. 아우, 너무 잘 볶아졌어요. 노릇노릇하게 볶아졌는데 꽃인내가 막 나네요. 꽃인내가. 이야, 이 향도 좋고요. 노릇노릇 볶아졌죠 지금요. 예. 믹서기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드디어 완성입니다. 드디어 천연 조미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믹서기에 가는 시간은 30초가 걸렸습니다. 천연 조미료 완성.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열심히 노래가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어떤 요리에 넣어도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천연 조미료 완성. 보관은 냉동 보관 하셔야 됩니다. 천연 조미료는요. 냉동 보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